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쿠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네, 너무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네, 그러면서 오늘도 네,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서 어제부터 네, 이 DNC라고 해가지고 네, 이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네, 이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또 네,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어제는 이 바이든 대통령 네, 현재 이 대통령이 이렇게 또 네, 나와가지고 네, 연설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네, 소개를 하기 전에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이제 딸이 나와가지고 네, 우리 네, 현직 대통령 우리 아빠 네, 여기 이제 나오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딱 올라오시는데 네, 올라오시면서 이제 자신이나 이제 딸을 이렇게 또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네, 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강대나 이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네, 장장 50여 분 동안 네, 연설을 이렇게 또 하셨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저도 이 연설을 이렇게 봤거든요. 이 연설을 뭐 다 보지는 않았지만 뭐 하이라이트 이렇게 또 뽑아놓은 거 이렇게 또 봤는데 야 바이든 대통령 네, 이제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내려오시니까 연설을 또 왜 이렇게 또 잘하셔. 네,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연설을 잘하시면서 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소개를 받으면서 자신의 딸한테 소개를 받으면서 이렇게 또 올라오시니까 네, 이 전당대회에 있었던 네, 이 사람들이 한 5만여 명이 이렇게 또 모였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순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네, 모이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한테 땡큐 조 땡큐 조 땡큐 조 네, 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제 너무나 감사하다고 네, 굉장히 많이 네, 이렇게 또 구호를 외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뭐 모든 사람들이 네, 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또 뭐 대의원들도 있었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네, 이 바이든 대통령 이제 감사하다고 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올해 네, 이 대선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기가 계속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TV 토론에도 네, 좀 잘 못하시고 네, 제가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TV 토론에 네, 이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가지고 네, 올해 네, 대통령의 네, 이 승패가 이렇게 네, 갈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바이든 대통령이 네, 좀 이제 잘 못하시다 보니까 네, 트럼프가 그때는 이제 또 말을 이렇게 또 잘하고 네, 그래가지고 또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그때부터 네, 엄청나게 이렇게 또 꼬꾸러지게 되면서 1, 2주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아, 내려오고 네, 카멜라 해리스한테 이제 넘겨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네, 결정을 이렇게 또 잘하시지 않았나? 네, 진짜 적절할 때 네, 딱 이렇게 또 네, 넘겨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좀 이제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조금만 이제 더 늦었다고 하면은 네, 진짜 네, 완전히 늦지 않았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네, 하지만 네, 잘 이렇게 또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네, 카멜라 해리스가 이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네, 지금 뭐 전세가 역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겪게 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인기를 이렇게 또 얻었었다가 그러다가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네, 나오다 보니까 네, 갑자기 이 네, 전세가 또 역전이 이렇게 또 역전에 역전에 이렇게 또 네, 되게 되면서 네, 카멜라 헬스의 지금 인기가 지금 뭐 장난이 아니죠. 네, 지금 뭐 계속해가지고 지지를 본다고 하면은 네, 카멜라 헬스가 이렇게 또 이기고 있으면서 네, 아마도 올해는 네, 카멜라 헬스가 네,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뽑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네, 나는 아직까지도 5개월 동안에 네, 이 대통령직 네, 남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이렇게 또 다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것 밖에도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횃불을 네, 이 카멜라 해리스한테 이렇게 또 네, 넘겨준다라고 네, 이렇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이 카멜라 해리스도 네, 원래는 네, 어제는 나온다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카멜라 해리스가 이렇게 또 깜짝 등장을 해가지고 네, 또 네, 뭐 우리 대통령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모두가 싸우면은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라고 네, 이렇게 네, 얘기도 이렇게 또 하고요. 그러면서 네, 트럼프한테 또 이제 네, 독재자한테는 우리는 러브레터 같은 거 이제 안 보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네,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는 계속해가지고 이 독재자들한테 네, 뭐 푸틴이나 뭐 시진핑이나 뭐 김정은한테 네, 계속해가지고 막 찬사를 이렇게 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도 이제 독재자가 이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카멜라 헬스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연설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네, 나오셔가지고, 네, 연설을 굉장히 한 50분 동안, 네, 굉장히 힘있게 이렇게 또 잘하셨거든요. TV 토론회 때, 네, 이렇게 하셨었으면은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어쨌든, 네, 뭐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택이, 네, 정말 잘하신 게 아닌가, 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끝으로 이렇게 또 네,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네, 뭐 God bless America, 뭐 God bless 뭐 troops 미군들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군인들도 bless 이렇게 또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연설을 끝내시더라고요. 네, 정말 네, 이 바이든 대통령 네, 연설을 진짜 잘하시지 않았나 이제 거의 뭐 마지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최연소의 이 의원으로 이렇게 또 발탁이 됐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최고령 대통령으로까지 이렇게 또 네, 남게 되면서 최연소랑 이제 최고령 네, 두 개의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또 네, 갖게 된 네, 그런 정치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한 50여 년 동안 한 52년 동안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 정치생활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네, 5개월만 지난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의 이제 대통령직을 이렇게 또 네, 내려놓게 되면서 50여 년 동안에 네, 자신의 이제 정치생활을 이렇게 또 네,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눈물을 이렇게 또 흘리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잘 이렇게 또 네,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미국인들이 네,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렇게 네, 화답을 이렇게 또 보내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은 네, 뭐 네, 카멜라 헬스 우리 이렇게 또 뽑아줘라 네, 카멜라 헬스한테 이렇게 또 횃불을 네, 넘겨준다라고 네, 이렇게 네, 얘기도 하고 네, 우리들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네, 이 투표를 해야 한다. 네, 투표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카멜라 헬스한테 네, 투표를 해가지고 네, 이기자 네, 이 트럼프를 꺾자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셨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은 네, 나는 네, 최선을 다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나는 내 잡을 굉장히 네, 좋아하고 그렇지만 나는 내 나라를 더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스텝다운을 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나는 우리 조국을 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조국을 지금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또 비유를 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내가 우리 조국을 너무나 네, 사랑하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스텝다운을 하고 네, 그리고 네, 이 카멜라 헬스를 네, 이 후보로 이렇게 또 올려놓게 되면서 네, 트럼프 이제 꺾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I gave my best. 네, 나는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우리나라를 이렇게 또 서브를 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정말 이제 인상 깊은 그런 이제 연설을 이렇게 또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어제는 힐러리 클린턴 있지 않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도 나와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또 네, 하셨는데 연설을 하시면서 네, 트럼프를 예, 엄청나게 이렇게 또 때리면서 네, 막 예,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네, 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카멜라 헬스가 네, 우리 여성들의 유리천장 있지 않습니까? 네, 글라스 실링을 네, 이제 네, 깰 사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네, 카멜라 헬스 네, 끝까지 이렇게 또 잘 밀어주게 되면서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힐러리 클린턴도 네, 나와가지고 카멜라 헬스한테 연설을 이렇게 또 네,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힐러리 클린턴이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2016년도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투표수를 본다고 하면은 투표수로는 트럼프를 이겼거든요. 트럼프보다 한 300만 표 정도 네, 더 많은 네, 표를 얻었대요. 네, 그런데 이 미국이 네, 이 정말 좀 이상한 게 한 주에서 네, 그 선거 인단 수가 있는데 네, 그 엘렉토럴 보시는데 이 주에서 네, 누가 이기는지에 따라가지고 그 표를 다 가지고 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300만 표나 네, 더 많은 표를 이렇게 네, 얻었더라도 네, 그때는 네, 진짜 조금 차이로 네, 이 엘렉토럴 보시 이렇게 또 모자라가지고 네, 트럼프한테 졌었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솔직히 말해가지고 네, 이 힐러리 클린턴이 진짜 가장 억울한 그런 이제 대통령 후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번에는 네, 제발 그런 이제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네, 뭐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예, 지금은 지지율이 뭐 카멜라 헬스가 뭐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이렇게 겪었었던 그런 이제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네, 또 이제 엘렉토럴 보시 이제 조금 모자라가지고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다.
계속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뭐 지지율을 이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그런데 투표를 이렇게 또 진행을 해가지고 어느 주에서 어떻게 이겨가지고 이 선거인단 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잘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야 2016년도처럼 또 이제 말도 안 되게 이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이 이 DNC 이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이틀 차이지 않습니까? 이 이틀 차이게 되면서 오늘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나오신 또 이 시카고가 또 이제 굉장히 또 연관이 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말빨이 또 장난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말빨이 또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카멜라 헬스한테 또 이런 연설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한 인기가 이렇게 또 쏠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오늘 뭐 나오고 그리고 뭐 내일 뉴스 이렇게 또 봐가지고 내일 한번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 이 대통령 후보로 트럼프가 뭐 가장 인기가 많기는 많았지만 그런데 그 뒤로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도 이렇게 또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공화당 내에서 이 니키 헤일리를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었던 엑스 니키 헤일리 이 지지자들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카멀라 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카멀라 헬스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지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나는 공화당인데 그런데 트럼프는 너무 아니다. 트럼프는 진짜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렇게 또 일으킨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중범죄자에다가 그리고 기소권들도 뭐 줄줄이 사탕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절대로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사고를 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멀라 헬스를 뽑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공화당을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하지만 트럼프는 절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멀라 헬스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도 진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를 계속 이렇게 또 앞으로 내세우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이 노인 공격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 학대를 이렇게 또 계속하는 이 공화당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도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렇게 또 뉴스를 보니까 카멀라 헬스 여기 경제 정책, 이 경제 공약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헬스는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 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코퍼레이트 텍스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28%로 예전처럼 지금 좀 깎아줬다고 하는데 트럼프 때부터 이렇게 또 많이 깎았었죠. 그 깎았었던 거를 다시 28%로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걸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코퍼레이트 텍스는 21%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7% 정도 이렇게 또 올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오히려 이 법인세를 지금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이렇게 또 밝히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트럼프는 지금 21%의 이 법인세율을 이 코퍼레이트 텍스를 20%로 1% 정도 이렇게 또 낮춘다. 낮추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또 공약을 건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부자들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굉장히 돈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이 법인들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카멀라 헬스 싫겠죠. 텍스를 이렇게 또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자들은 트럼프를 그렇게 뽑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멀라 헬스를 본다고 하면은 카멀라 헬스는 중상층들이 잘 살아야지만 우리 미국이 잘 살 수가 있다. 우리
중상층들 뿐만이 아니라 네, 이 기업들도 네, 중상층들이 튼튼해야지만 이게 네, 경제적으로 좋은 것이거든요. 네, 이 중상층들이 쓸 돈들이 있어야지 네, 기업들이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네, 그리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또 돈을 벌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네, 최근 들어가지고 AI도 네, 지금 엄청나게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제 계속 이렇게 또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와가지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 혁신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은 모든 이 일자리들이 노동 일자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이렇게 또 그냥 바뀔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에 반해 가지고 네, 그냥 일반인들 평민들을 본다고 하면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택스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시간이 지나면은 지날수록 미래에 가면은 갈수록 코퍼레이트 택스는 많아져야 해요. 많아져야지만 거기서 네, 세금을 걷어들여가지고 네, 일반인들한테 뿌려야지만 네, 사람들이 이제 쓸 돈이 있어야지만 그 로봇도 돌릴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코퍼레이트 택스는 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가지고 기술이 이렇게 더 발달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잘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미래를 본다고 하면은 네, 코퍼레이트 택스는 계속 높아지는 게 맞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또 걷어들여야지만 네, 이 중상층들이 계속 쓸 돈이 생기죠. 네, 그래야지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것들이나 뭐 AI 같은 것들이나 걔네들이 일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네, 뭐 경제학자들도 네, 이 지금 네,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네, 이 정책을 이렇게 또 내놓고 있는데 뭐 몇몇 경제학자들은 이거 뭐 페퓰리즘이다 이렇게 가면은 뭐 미국 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지만 다른 뭐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본다고 하면은 지금의 카밀라 헬스가 이렇게 또 네, 이 경제 공약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뭐 도덕적으로도 아시다시피 뭐 신세가 난다고 하면은 뭐 6천 달러씩 이렇게 또 네, 꽂아준다라는 것도 이렇게 또 있고, 네, 그리고 네, 첫 주택 구입자들한테는 뭐 2만 5천 달러 이렇게 또 네,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네, 중산층들한테 네, 이렇게 네, 돈을 꽂아주게 되면서 네, 경제를 이렇게 또 네, 잘 돌리게 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네,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나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진보적인 그런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내다본다고 하면은 그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맞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또 여기 뉴스에서는 지금 현재 이 DNC, 이 디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을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시카고 주변을 해가지고 프로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지지자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시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빨리 멈춰라. 지금 이 가자지구에서 사망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4만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뭐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나 그리고 카밀라 헬스 만약에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이 이스라엘에다가 무기 보내는 거 빨리 중단을 해라. 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 계속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는 것이 맞기는 맞지만 그런데 예, 이거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먼저 이렇게 또 일으킨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 한국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만약 북한이 쳐들어와가지고 누구 막 죽이고 막 납치를 해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한국도 북한에다가 대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는 뭐 전적으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먼저 이렇게 또 잘못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본다고 하면은 민간인들을 앞세워가지고 지금 방패로 이렇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이제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고도 계속 이렇게 또 조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하마스 무장 조직 고개 숙이고 들어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때려주세요 라고 해야 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미국이나 이 이스라엘한테 시위를 이렇게 계속하는 것보다는 팔레스타인한테 하마스 무장조직한테 시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라고 너네 때문에 지금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냐고 항복하고 너네 빨리
짜지라고 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는 끝낼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네, 하마스 무장조직 네,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이 하마스 이 팔레스타인이 네,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네, 아주 그냥 네, 너무나 약하구나. 네,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 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이 민주당에서는 이 내셔널 컨벤션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되면서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서 계속해가지고 유세활동을 이렇게 또 펼쳐나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또 유세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의 정 전기차를 사면은 $7,500씩 EV 텍스 크레딧을 이렇게 또 주지 않습니까? 이거 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네, 요거는 예, 없애는 게 맞다. 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다시 말해 가지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전기 자동차 사는 데 있어 가지고 네, 이 텍스 크레딧 $7,500 이제 안 주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전기 자동차 회사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네,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힌다. 예, 이 텍스 크레딧 없어질 것 같고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예, 이 텍스 크레딧, 예, EV 텍스 크레딧으로 이제 가장 많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예, 이 일론 머스크거든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인데, 예,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이 전기차를 팔기 때문에, 예,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EV 텍스 크레딧을 중단을 한다? 야, 이거 테슬라한테 엄청난 이 악재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네, 자신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부자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부자들은 트럼프를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은 네,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런 갑부들, 네, 엄청난 빌리어네어들은 어마무시하게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은 억만장자들은 네, 돈을 잘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트럼프가 나와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는 건데. 예, 그런데 네, 트럼프를 계속해가지고 중산층들한테 예, 돈을 뺏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예, 이 대규모로 예, 차를 이렇게 또 파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 이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테슬라나 뭐 전기자동차 이렇게 또 사는데 그 전기자동차 사는 데 있어가지고 $7,500를 안 준다라는 그런 소리. 예, 거기에서 네, 그 예, 돈을 뽑아가지고 네, 기업들한테 주거나 그런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네, 중산층들한테 네, 이 세금을 빼가지고 부자들한테 꽂아준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예, 이거 뭐 그냥 조금만 이 앞서 나가서 본다고 하면은 그냥 다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어쨌든 간에 네, 트럼프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고, 네, 그 밖에도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원한다고 하면은 네, 내가 네, 뭐 어드바이저나 네, 뭐 자신의 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참모로 이렇게 또 네, 뭐 둘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네, 어드바이저가 이렇게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뭐 부자들끼리 네, 지네들끼리 계속 헤쳐먹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가지고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네, 트럼프가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네, AI 이미지를 이제 자신의 네, 포스팅에 이렇게 또 네,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네, 뭐 뉴스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 트럼프가 네, 자신의 이 SNS 서비스에다가 테일러 스위프트 네, 사진들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이 AI로 조작이 된 그 사진들을 이렇게 또 올리면서 네,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나를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올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네, 거짓이다 네, 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네,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 사진을 보시다시피 네, 트럼프가 올린 것이거든요. 여기 이제 네 개의 사진이 있는데 네, 이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있으면서 네, 이 티셔츠를 이렇게 또 입고 있는데 예, 이 스위프터스, 예, 그러니까 테일러 스위프트 팬들이 트럼프를 지지를 한다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들이 전부 다 AI로 만들어진 그런 사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는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 예, Taylor wants you to vote for Trump, 도널드 트럼프라고 이런 사진도 이렇게 또 올렸는데 요거 AI로 조작이 된 그런 네, 사진을 이렇게 또 올리다 보니까 네, 뭐 지금 뭐 뉴스 매체들 뿐만이 아니라 네, 트럼프한테 어마무시한 네, 비난이 이렇게 또 계속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가짜 사진을 만들어낸 네, 그런 이제 사진들을 가지고 네, 뭐 AI라는 것을 이제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요것을 올렸다?
이거는 국민들을 기만을 하고, 네, 그리고 네, 국민들을 네, 이 거짓된 그런 정보로 이제 현혹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AI로 조작된 이런 사진들을 가지고 네, 지금 네, 뭐 하는 거냐라는 그런 이제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지금 네,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네,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네,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조작이 된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또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충분히 네, 트럼프를 네, 고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런 뭐 법률 전문가들이 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당연히 뭐 장점도 있고 네, 뭐 단점도 있다고 해요. 네, 이런 것에 이렇게 또 네, 고소를 충분히 할 수 있기는 있겠지만 예, 이거를 가지고 이제 승소를 하는 것도 없네.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뭐 돈 같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얻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네,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본다고 하면은 네,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 실제로 고소를 해가지고 예,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면은 예, 또 다른 거는 이런 것들을 예, 지금 예, 이제 자신의 이미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AI 이미지를 이렇게 또 네, 조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자신의 이제 선거에 이 조작된 이미지를 쓴 것에 대해 가지고 공론화를 더 해버려 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네, 지금 뭐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서 네, 트럼프의 이미지를 이렇게 또 떨어뜨리는 거 네, 이런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지금 이 트럼프는 잘못된 일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진짜 이 예, 예, 지친다. 예, 이런 이 거짓된, 예, 그리고 예, 잘못된 이런 짓들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렇게 또 나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이미지를 이렇게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제 트럼프 예,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이제 다시는 미국의 대통령 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정치계에 절대로 좀 발이 좀 안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러면서 트럼프랑 또 비슷한 놈 있지 않습니까? 공화당 의원이었던 이 조지 산토스. 네, 이 조지 산토스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조지 산토스가 어제 이 법원에서 자신의 한 일에 대해 가지고 두 건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사기 친 것에 대해 가지고 자신이 명의를 도용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유죄를 인정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선 이 두 개를 지금 유죄를 이렇게 또 인정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최소한 2년형을 받을 것 같다. 네, 최소한 예, 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그런 소리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이렇게 유죄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네, 최소 2년형을 이렇게 또 받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이 조지 산토스를 본다고 하면은 네, 트럼프랑 굉장히 비슷한 놈이거든요. 네, 이 거짓말을 해대고 뭐 사기를 쳐대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랑 똑같은 놈입니다. 네, 똑같이 베이슬레스 클레임을 하면서 네, 사기죠. 네, 사기를 이렇게 또 네, 쳐가지고 네, 지금 이 징역형을 이렇게 또 네,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네, 이제 요번에 이 대선에서 똑 떨어진 다음에 앞으로 또 굉장히 많거든요. 기소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트럼프도 네, 깜빵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제발 좀 이 트럼프도 빨리 좀 이런 뉴스를 이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구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IRA 있지 않습니까? Inflation Reduction Act.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밀어붙인 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조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네, 조사를 해본 결과 미국에서 이런 뭐 청정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 청정 에너지에 대한 이런 투자가 4배가 이렇게 또 늘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네, 미국에서 네, 실제로 네,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발전소들이 청정 에너지로 계속해 가지고 네, 뒤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게 네, 밑거름이 돼 가지고 미국이 네, 진짜 네, 이 에너지 네, 솔직히 말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네, 쓰는 네, 이 전기를 이렇게 또 네, 발전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석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석탄 쓰는 게 계속해 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네, 이 IRA 이 액트 때문에 네, 지금 네, 뭐 가장 많이 이 청정 에너지가 투자가 되는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바로
남부지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남부지역에 굉장히 많은 햇볕도 굉장히 세고 그리고 바람도 이렇게 또 많이 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태양광이나 뭐 풍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갔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엄청난 이 투자가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남부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공화당 지역에 IRA 액트,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화당 분들 바이든 대통령한테 땡큐 해야지. 아니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를 이렇게 또 밀어주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진행을 한 이 IRA 액트가 실제로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미국의 청정 에너지 기반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예, 정말 잘 된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야지만 예,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에 대해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좀 이제 도움을 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블링컨 국무장관은 예, 이 이스라엘이랑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 지금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휴전 협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 휴전 협상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 예, 이 휴전 협상 그 안에 대해 가지고 수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블링컨 장관은 휴전 안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벌써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예, 하마스 무장 조직한테 이렇게 또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하마스 무장 조직 예, 이 팔레스타인도 네, 좀 예, 이 휴전 안에 대해 가지고 수용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격하고 있는데 그리고 진짜 이 팔레스타인이 엄청나게 주워 터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예, 계속해가지고 이런 뭐 사상자 아니면 뭐 사망자를 이렇게 또 예, 피해를 계속 이렇게 또 예, 내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예, 이 하마스 무장조직에 이제 빨리 이 휴전안에 대해가지고 예, 이제 수용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수용을 하지 않는다, 아, 그러면. 네, 팔레스타인이 하마스 무장조직은 계속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예,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네, 이런 뉴스도 이렇게 떠올라고 있는데 네, 하마스 무장조직은 네, 지금 네,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 미국이 휴전을 이렇게 빌미로 삼아가지고 네, 그 휴전 협상을 계속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쪽이랑 네, 그러면서 네, 이 지금 네, 이 이스라엘한테 네, 이 휴전 협상을 이렇게 또 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네, 이 미국이랑 이스라엘 이렇게 또 싸잡아다가 예,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런데 야 지금 이 하마스 무장조직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주워 터지고 있는 쪽이 하마스 무장조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예,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또 방패로 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알고 있는데 계속 이 상태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제 정신 좀 차려가지고 예, 우리 하마스 무장조직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예, 다 뒤지겠다라고 하면서 네, 좀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마스 무장조직 네, 빨리 좀 휴전한 네, 빨리 수용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야, 이 가자지구가 사라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네, 뭐 헤즈볼라나 뭐 이란도 말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 공격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뭐 미국이 항공모함이나 뭐 군함이랑 그리고 뭐 F-22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다가 갖다 뒀다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헤즈볼라나 네, 이란이 공격해 들어온다. 미국이 바로 반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레바논이나 이란은 뭐 공격을 반격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하마스 무장조직은 네,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들의 피해 계속 이렇게 또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의 책임은 뭐 당연히 가장 큰 책임은 하마스 무장조직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잘못한 것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가장 잘못한 것은 하마스 무장조직이죠. 하마스가 먼저 치지 않았습니까? 먼저 치고 지금 민간인들을 이렇게 또 방패로 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마스 무장조직이
가장 큰 원흉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령인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스페인에 살고 있는 어느 이제 할머님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자그마치 나이가 117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17세. 예,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한 세기를 넘어서가지고도 예, 17년을 더 사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분께서 어제 예,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기네스북에도 예, 가장 이 나이가 많았었던 그 사람으로 예,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예, 117세였다고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스페인에 살고 계시던 할머님이라고 하는데 이 할머님은 어제 인가 엊그저께 이렇게 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주무시다가 그냥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아픔 없이 이렇게 잘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할머님이 나이가 이렇게 또 많이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살아 계실 때 울지 말아라. 내가 죽는다고 해도 울지 말아라. 내가 가는 곳은 항상 행복이 있는 곳일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할머님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좀 이렇게 즐겁게 사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말도 이렇게 또 이 즐거운 뭐 행복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본다고 하면은 항상 이 행복감을 이렇게 또 추구를 하면서 사신 그런 분이시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빌어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연구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본 결과 고혈압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이랑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매랑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고혈압이 있으신다고 하면은 빨리 뭐 약을 드시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이렇게 또 해야지만 치매 같은 거 이렇게 안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건강관리에 좀 이제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S&P 500도 마이너스 0.2%,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0.3%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어제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8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살짝 떨어진 것을 보니까 이거는 뭐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올라갈 때도 제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다가 잠깐 쉬다가 이렇게 또 올라가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잭슨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연준에서는 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 동결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할지 그 얘기하는 것에 따라가지고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 좀 이제 한 템포 이렇게 또 쉬어가면서 살짝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금요일이 좀 이제 중요한 이 주식시장에서 좀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라고 해가지고 이 제약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약회사에서 제파운드 몬자로 이런 이 웨일로스 그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약을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돈을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약을 이렇게 계속 이 장기간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해봤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 웨일로스도 체중 감량하는 것도 잘 먹혀 들어가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이비리 있지 않습니까? 이 당뇨병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이렇게 또 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당뇨병 걸리는 것을 크게 낮춰준다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또 살이 찌고 그런다고 하면은 그게 또 이제 당뇨병으로 이렇게 또 연관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도 빼고 그리고 이제 당뇨병도 이 걸리는 것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를 굉장히 크게 이렇게 또 낮춰준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건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런 약들도 뭐 웨일로스나 이런 약들도 이렇게 처방을 받으면서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제약회사들
그래서 계속해 가지고 이제 좋은 약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장수를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좋은 약들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서 이 애플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애플 요번에 이제 또 아이폰 16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폰 16 이제 조만간 다음 달에 나오거든요. 네, 다음 달에 이렇게 또 나오면서 네, 그러면서 애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네, 사상 처음으로 네, 이 중국이 폭스콘에서 항상 이 아이폰이나 네, 뭐 아이폰 프로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첨단 기기들은 중국이 폭스콘에서 이렇게 또 만들어 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 공장에서 네, 최첨단 이 아이폰 프로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네, 생산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애플이 이 생산하는 곳을 지금 네, 다양하게 이렇게 또 네, 만들어 두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좀 이제 생산 문제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중국이 박스콘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팬데믹 때만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생산성 이렇게 또 없는 문제가 네, 그때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네, 이 생산을 하는 곳들을 이제 중국에서만 다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네, 다양하게 네, 생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인도에서 이렇게 네, 최첨단 네, 기술이 섞인 이런 이제 아이폰들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이제 애플은 뭐 점차 네, 중국에서 발을 조금씩 이렇게 또 빼지 않을까라고 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한 1주 반 전인가 2주 전인가 네. 네, 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가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네, 특히 이 엔비디아 주식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폭락을 했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그 뒤로부터 이 엔비디아 주식은 어마무시하게 계속해가지고 급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어제도 막 4%인가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는 또다시 시총 2위 자리를 이렇게 또 뺏어섰다. 네, 뭐 3trillion 달러 시총을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또 쟁취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내려갔었을 때보다 지금 본다고 하면은 한 거의 20%가 단기 기간에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합니다. 1, 2주 사이에 20%가 올랐대요. 네, 이 엔비디아는 아직도 네,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 AI에 대한 그런 기대는 아직도 굉장히 뜨겁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이 AI가 계속해가지고 네, 진짜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진짜 엄청난 인더스트리를 지금 이렇게 또 네, 바꾸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는 이 엔비디아 네, 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또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전 구글 CEO였던 이 에릭 슈미츠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AI가 어마무시하게 급상승을 급부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엔비디아만큼의 그런 AI 칩을 만드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독보적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계속 좀 잘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마트 같은 곳을 가거나 뭐 수많은 이 가게들을 간다고 하면은 전부 다 이 계산을 할 때 다 바코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코드가 나온 지가 벌써 50여 년이 됐다고 하네요. 50여 년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바코드가 드디어 끝물에 다가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바코드 때문에 진짜 전 세계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이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이 줄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바코드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이렇게 또 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QR코드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QR코드는 이 정보 담는 양이 어마무시하다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QR코드로 계속해가지고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 4년 뒤에는 바코드가 완전히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바코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QR코드로 지금 다 바꾼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상태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코드를 쓸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뭐 정보 담는 것도 훨씬 더 양이 적고 그리고 이제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이 빨리 발전했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그냥 QR코드가 더 빠르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로 지금 다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코드도 이제 한물간 그런 세대가 됐네요. 네, 와 진짜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또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BMW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BMW에서 차량 72만 대를 지금 어마무시하는 72만 대를 리콜을 이렇게 하고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 리콜을 하냐면은 뭐 냉각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레디에이터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에 뭐 전자제어 거기에서 숏서킷이 이렇게 또 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또 고치기 위해 가지고 72만 대를 리콜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리콜을 하는 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콜은 진짜 웬만해서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리콜을 한다는 그런 소리는 실제로 불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BMW를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리콜에 이렇게 또 들어간다고 하면은 빨리 가셔가지고 리콜 받으시는 거 이렇게 또 추천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이 금값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금값이 계속해가지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중동에서 계속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이렇게도 뭐 쳐들어가고 있고 좀 뭐 불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인도 같은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인도가 경제가 이렇게 또 되살아나게 되면서 뭐 금 같은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인도뿐만이 아니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도 이 금 같은 거 이렇게 또 많이 사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좀 흔들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가부들이 막 금 뭐 사서 모은다나 뭐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금값이 계속 이렇게 또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1온즈에 지금 2,500달러를 넘어서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금 발 있지 않습니까? 금 발가 드디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금바 그거 하나에 이제 100만 달러래요. 100만 달러. 와 어마무시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